오늘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지역의 사찰에서도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탐욕과 어리석음을 걷어내자고 기원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2560번째 초파일을 맞아 포항 최고 사찰 보경사에서는 육법 공양으로 법요식을 시작합니다. 향과 등, 꽃, 과일, 차, 쌀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의식입니다.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며 번뇌를 씻는 관불의식과 반야심경 봉독이 이어집니다. 불교의 대승 경전인 반야심경은 인간을 괴롭히는 물질과 집착의 윤회에서 벗어나 불국정토에 이르자는 불교의 핵심 요체입니다. 보경사 회주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몸을 낮춰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의 참뜻을 일깨웠습니다. 일체의 빛깔과 소리는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며 산하 대지의 산빛 물빛이 진리의 광미입니다. 불자들도 지구촌 어디에는 전쟁과 굶주림이 있다며 이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깃들도록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고 발언했습니다.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저마다의 바람을 등에 새겨 기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참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몸 좋아지라고 많이 기도도 하고. 오늘 불교인들은 종교 본연의 역할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갈등과 절망, 불신을 걷어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